진동이 있었니? 응, 지진인 거야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. 방금 로이랑 폴리도 마을 상황을 지켜보러 나갔어. 일단 캠핑은 취소하고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좋겠어. 응, 알았어. 모두 들었지? 응. 지진이 언제 또 시작될지 몰라. 지금 당장 대피소로 피해야 돼. 알았어. 그럼 모두 나를 따라와. 주민 여러분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또다시 지진이 시작될 수 있으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. 모두 침착하게 건물이 없는 공터나 운동장으로 대피해주세요. 침착하게 움직이세요. 로이, 전원은 전부 차단했어. 그럼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해. 건물에 들어가 있을 땐 반드시 문을 열어서 탈출구를 마련해두도록 하고. 응, 고마워. 집안에 계신 분들은 넘어질 수 있는 가구나 떨어지기 쉬운 물건들을 피해서 탁자 밑으로 숨으시거나. 정말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야. 네, 아무래도 배관 공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전 돌아가 보는 게 좋겠어요.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하고요. 그래, 어서 서두르게. 얘들아! 다들 어디 있니? 얘들아! 다들 또 어딜 간 거야? 이런! 물이 새고 있잖아! 됐다! 문이 안 열리잖아! 언제쯤 멈출까? 오래가진 않을 거야. 여긴 안전하니까 조금만 참자. 이제 잠잠해진 것 같은데? 어. 펠리, 어? 그쪽 상황은 어때? 여긴 이상 없어. 모두 안전해. 지진은 끝난 거야? 어, 이제 밖으로 나와도 좋아. 얘들아, 지진이 멈췄대. 다행이다.